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새 유니폼, 나이키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새 유니폼을 이번에 공개함. 홈 유니폼은 한류, 원정 유니폼은 백호를 표현했다고 함. 논란 중인 개그맨. 개그맨 이용진이 한 예능 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호칭해 논란 중. 현재 무례한 발언이다 대 표현의 자유다로 갑론을박 중. 리마스터링. 박대기 기자가 10년 만에 눈 내리는 현장을 중계해 화제됨. 안타까운 건 모발 쪽은 리마스터가 안 됐음. 선생의 카톡. 인서울 붙여줬으니 500만 원을 달라는 어느 가외 선생의 카톡. 그 와중에 학생의 논술 실력을 보니 청출어람 그 자체임. 극한 직업. 콜라가 안 따져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따달라고 한 진상. 여러분, 자영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나미 근황. 모나미에서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볼펜을 출시함. 가격은 20만원이며 이달 17일부터 구매 가능하다고 함. 신입 유튜버 BJ 히밥이 온정 대왕돈가스 7분 45초 신기록을 달성함. 이전 신기록은 13분대였으며 현재 역대급 신인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무개념 승객. 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에게 왜 반말을 하냐며 무차별 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택시기사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20대 남성은 체포됨. 사재기충.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재기하는 행위가 금지됨. 2월 5일부터 적용되며 만약 적발될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됨. 난리난 방송. 현재 미스터트롯의 시청률이 27.5%를 돌파함. 종편에서 제작된 역대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이라고 함. 사탄 근황. 한석원 유튜브 영상에 달린 인기 댓글의 상태가? 솔직히 이 댓글은 천사도 웃음 참기 힘들 것 같음. JYP 연습생. 현재 JYP가 키우고 있는 일본 연습생 스즈노 미히. 그녀는 만 14살이며 글로벌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에 출연 중. 무개념 관중.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 구호를 외친 한 팬이 징역형을 선고받음. 그는 약 두 달을 복역해야 하며 앞으로 평생 경기장 출입이 금지된다고 함. 펭수 근황. 펭수의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가 구독자 200만을 돌파함. 지난해 11월 100만 명을 달성 후 무려 두 달 만에 200만을 찍음. LG의 전략. LG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QOE를 오는 14일에 출시한다고 함. 한편 5G 스마트폰 V60 신큐는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는다고 함. 오늘자 게이득.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 각지 수산시장이 폐쇄되면서 갈 곳 잃은 킹크랩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함. 현재 8만원대 킹크랩이 5만원대까지 계속 떨어지는 중.